그리고 홍콩에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모두 지금 포진해 있잖아요. 이들은 나와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를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을 가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한 가지 이제 가장 충격적인 최근에 일어났던 상황이 그 토큰 증권 관련된 부분이었죠. 네. 지난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네. 그래서 5월에 이제 5월 말일이 마지막이었는데 폐기됐죠. 네, 폐기됐고 이게 다시 법안을 새로 시작한다 한들 이번 연도 안에 되겠느냐. 네, 쉽지 않죠. 그 스터디를 좀 만들어 봤대요.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보자. 법안도 발의해보고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정작 거기에 모인 10수명의 의원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거래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만들어보신 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딱 현타가 오시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과 크립토 시장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12월에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추울 때. 네, 역시 맞아요. 이제 분기가 또 지나고 상반기가 지나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교, 저는 또 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교육하고 있고요. 또 예. 제가 블록체인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기술적으로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또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좋은 기업들 발굴하고 또 투자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 하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혜진 교수의 영어 이름이 써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써머가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의 네.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진 교수의 계절이 오고 있어서 네. 지금 SNS를 제가 둘러보니까 전국에 지금 안 다니 는 지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바쁘신데 그 와중에 학교에서 어시스트 대학원이죠. 네, 대학원. 여기서 아주 특이한 특별한 네. 한국에서 보기 드문 과정을 네. 만드셨다고 하는데 잠깐 소개하고 시작을 하죠.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학 석사 과정이기는 한데 제가 아카데미하고 엑셀러레이팅의 성격을 좀 섞은 과정을 이번에 좀 런칭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얼마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된 것이 실제로 정말로 이 제도하고 잘 부합하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게 이 사업가 혼자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또 투자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할 경우에 단순히 아카데미에 머물지 않고 좀 사람들이 들어오신 입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한 디벨롭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들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9월에 개원하는 1년짜리 공학 석사 과정을 만들게 됐어요. 그 재단이라든지 기업들의 네트워크나 혹은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좀 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질문 한 줄 했는데 5분 동안 굉장히 홍보를 길게 하셨는데 이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제 네. 본격적인 토크로 좀 들어가 볼 텐데 네. 박혜진 교수 하면은 정말 열혈 블록체인 전사다 이런 느낌이 들고, 원래 본인이 본인을 소개할 때 입문한 그런 이유가 이제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에 네. 세상을 좀 바꾸고 싶어서 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 업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을 오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투자는 좀 합니까? 네, 투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진짜로 제가 VC로서 좋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에쿼티 투자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이제 크립토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초로 투자를 시작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정치 철학
각도로서 세상에 대한 어떠한 그 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의 그 해결책으로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술을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인간은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 시작을 했었었고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분들도 요즘 많이 나오시고 금융의 입장에서라든지 투자 자산의 입장에서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들은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 좀 기여하거나 변화를 가져오거나 재미를 증대시키거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이었고 그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파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나 회사 그리고 그 기업 회사들의 어떠한 크립토에 투자를 개인적으로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좀 양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크립토 자체에 대한 진짜 개인적인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VC라는 컨셉의 진짜 대규모 투자 네. 이런 것까지 본인이 스스로 개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포지션을 잠깐 물어보고 가자면 크립토는 본인 전체 자산에서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저는 사실 실물 세상에 가진 자산이 거의 없어요. 네, 저는 집도 없고 네, 차도 없고 네. 어디서 자요 그럼? 집은 뭐 당연히 이제 월세로 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대부분의 자산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VC로서 기업에 투자하는 영역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 자체에다 투자하는 영역도 좀 있고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사업에다 넣어놓은 돈들도 많이 있어서 한 3, 3, 4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아마 있을 것 같네요. 그 벤처 캐피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블록체인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영역입니다. 이 미국에 지금 AXNZ라고 잘 아시죠? 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그런 AM이라고 하죠. 우리 운용자산. 호로비츠의 AXNZ. 네, 안데르슨 호로비츠 예. 맞습니다. 운용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이제 VC인데요. 여기에 사실 요즘에 엄청나게 핫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AXNZ가 지난 한 5에서 8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벌어들인 그 수익의 80% 정도가 웹3에서 웹3 투자를 통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VC들에게도 지금 엑싯이라고 하는 형태로 수익을 안겨주거나 또는 뭐 그게 엑싯이 M&A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상장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을 안겨주는 절대적인 그 포션이 웹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제 이 웹3라고 하는 것을 금융의 그냥 하나의 하위 형태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적용된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활발하게 일어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수익 창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실제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50배, 100배 이 정도의 이제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벤처, 즉 위험을 테이킹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딜은 정말로 100개 한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들 망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 10%에서 30% 정도 사이에 이익을 얻기는 하나 아시겠지만 펀드의 수명이 8년, 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8년, 10년 지나서 나오는 20, 30%의 수익이 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만은 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웹3를 통해서 투자하고 그런 엑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여타 다른 산업군에 투자했을 때보다도 좀 더 높은 그런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금융사들, 투자사들 이런 곳에서 네. 봤을 때의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 웹3 섹터는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사실은 세상이 네. 변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홍콩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의 일들로 출장을 갔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홍콩에서 파이낸스로 좀 유명한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 파이낸스가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인데 이번 연도 주제가 이제 그 크립토와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래서 파이낸스 홍콩의 모든 금융 관련된 업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이제 모두 모이는데 그 핵심 주제가 크립토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궁금해서 참석을 했었었고요. 뭐 아실만한 뭐 해시키라든지 이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홍콩 정부 쪽의 이제 인사들 그리고 홍콩에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금융 기관들이 모두 지금 포진해 있잖아요.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뭐 패밀리 오피스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들 헤드급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헤드급들이 오셔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발표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요. 제가 한국에서도 컨퍼런스를 워낙 많이 참석을 하니까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들은 나와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할 것이다가 아니고. 네, 하고 있다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공통점을 많았습니다. 당연히도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예. 이것이 전통금융하고 크립토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가교가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 뭐 RWA라고도 부르지만, 이 토크나이제이션, 자산에 대한 토크나이제이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 아주 다양한 층위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무자보다는 좀 더 위에 이제 윗선의 매니지먼트 단에 있는 분들이 나오셨었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그 말하는 걸 보면 사실 이해도가 이씨 얘기하는 것과 그냥 없는데 어떤 밑에 있는 써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을 가게 되면 보통 보면 이제 한국의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정부 이거 해주셔야 돼요. 뭐 정부가 이거 안 해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공감하고 동의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랑 홍콩에서 제가 딱 봤을 때 맞닥뜨렸던 그러한 지금 이 금융의 원래 항상 그 아시아의 최대 금융 도시였다가 싱가포르한테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더 이들이 분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홍콩은 저도 지난 4월에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쵸? 원래 워낙에 아시아에서는 압도적인 자본시장의 총체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맞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싱가포르로 다 뺏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크립토 쪽으로는 풀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한국에서는 기존 전통금융시장에서 관심 있는 건 알겠는데 네. 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관심은 진짜 많이 네. 있으시잖아요. 여기 실제 나오셔서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관심 당연히 많고 제가 느끼기로는 차별화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권 시장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동일하게 비슷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뭐 예전처럼 그런 뭐 대행이라든지 수수료 수익을 통해서 많은 부를 만들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확대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차원에서 이 크립토라고 가지는 특수성 또 이것이 가지는 경쟁력 이것이 가져올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관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한 가지 이제 가장 충격적인 최근에 일어났던 상황이 그 토큰 증권 관련된 부분이었죠. 네. 이게 이제 작년에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금융위가 엄청 열심히 푸시를 했죠. 이렇게 가이드까지 만들어줬으니까 너네도 어서 성의를 보여라. 네. 그래서 그 어떤 증권사나 뭐 은행이나 기술기업들이 서로 335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1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한 곳들이 지난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네. 그래서 5월에 이제 5월 말일이 마지막이었는데 폐기됐죠. 네, 폐기됐고 이게 다시 법안을 새로 시작한다 한들 이번 연도 안에 되겠느냐. 네,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구나를 보여준 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속칭 말해서 김남국 특별법이었나요? 예. 그 법은 정말 하루 만에 통과가 됐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걸 다시금 또 만들어서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실제 또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럼 과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혹은 이번 회기에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될 수 있는 것은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이나 고민들은 당연히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전통금융 얘기하다가 제도 갔다가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국회 얘기까지 네. 하게 되는데 때마침 이제 박혜진 교수가 정치학도 출신이시니까 또 정치인 분들을 좀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심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포럼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그분들도 학습도 하시고 산업계하고 연결해서 산업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할 수 있을 만한 기회 같은 것들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한두 분 정도의 힘으로는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이었던가요? 그 민주당의 이제 한 의원님께서 이번에도 재선이 되신 분인데 의원님께서 그 행사에서 갔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크립토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의원님들 상당히 많으시대요.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끼리도 그 스터디를 좀 만들어봤대요.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보자. 법안도 발의해보고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정작 거기에 모인 십수 명의 의원님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거래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만들어보신 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필요성을 느끼고 왜냐하면 또 유권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을 거고 야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것까지는 왔는데 자기들이 막상 모였는데 우리 근데 누가 이거 해본 사람 있어요? 했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딱 현타가 오시더라고요. 이거. 아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심히 이제 만들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졌냐면 딱 그때 그 김남국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실명 근데 말해도 되나요? 네. 그 사건이 터지면서 약간 모두 다들 조금 주춤? 네, 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그 니즈나 혹은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도 하시고 이런 분들 그 젊은 의원들 위주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약간 보면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그런 단어 썼는데 코인 토큰에 되게 약간 그런 발작 반응 같은 것들 일으키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입법 기관에서조차도 좀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들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뭐 입법이 돼서 법안을 통해서 크립토 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약간 일종의 사태나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작 버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국회나 정책적인 백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산업은 자생적으로 자기가 커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산업은 자생적으로 당연히 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뭐 이상한 관섭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 환경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들 얘기하시는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도 된다. 요거 빼고 다 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가 하라고 해준 거 제외하고 뭐든지 안 돼. 이런 환경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도했다가 철저하게 전 국민이 다 아는 철저하게 이제 힘들어졌던 사건들이 있었죠. 타다도 그렇고 뭐 헤이들러라고 하는 거, 서비스도 그랬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계속 좀 부딪히는 이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혁신의 기운도 되게 많이 위축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있는 게 뭐 규제 샌드박스나 이제 이런 것들 이 기간 안에 이 지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보세요. 사실 마음대로 아니죠. 뚜껑 열어보면은 또 엄청나게 온갖 그런 그 가이드들이 막 닥쳐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법의 환경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의 두 개가 시너지가 나면서 한국이 되게 다른 곳들과 훨씬 더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이 산업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정치 얘기했으니까 산업 얘기하고 산업 얘기했으니까 이제 산업 내에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투자 얘기로 넘어가려다가 지금 환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고 7월 달에 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2주차 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산업에서는 지금 제도 정치권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떤 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가상자산 이거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미완성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이제 약속했던 것은 이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프로치였는데 그 과정 2022년이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사태들이 터지면서 이거 지금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할 시간이 없다. 일단 투자자 보호
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나가자.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법이 1차죠, 1차. 2차가 지금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2차에서 뭐 산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능 법안을 담겠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뭐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역시나 발행에 대한 규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갑자기 ICO 금지가 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 크립토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불법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합법의 길로 갈 것인가. 그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발행. 에 대한 조건, 발행자의 어떠한 여러 가지 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발행에 대한 가이드들이 지금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 이제 총선 때 2024년 네. 4월 총선 때 네. 여야 공약 중에 모두 포함됐던 게 ICO의 조건부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직은 네. 유야무야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가 봐요. 네, 뭐 저도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좀 업데이트가 되지는 못했고요. 지금 워낙에 정치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필요한 법안보다는 좀 여러 가지 컨플릭이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서로 간의 싸움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누가 챙기고 있는지 조금 얘기하다 네. 끝난다. 네, 지금 네. 현재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주요 블록체인 업체를 생각했을 때 한 2, 3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없거나 더 미약해졌다라는 네. 생각이 더 들어요. 플레이어들이 더 줄고 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이 ICO입니까? 뭐 어떤 다른 원인이 더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할 때 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만 놓고 사업을 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할 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던 것이 여기에 이 크립토커런시를 활용해서 사용자를 모집하고 이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고 또는 우리의 페이먼트 툴로 활용하고 뭐 다양한 용도들이 사실 크립토 용도잖아요. 그게 단순히 하나의 용도를 가지고 탄생한 게 아닌데 이것을 아예 모든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블록체인 진짜 정말 그 기술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공급하는 것 정도가 지금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면 그 국가에서 R&D 자금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업들을 좀 뭐 연명을 시키곤 있어요. 네, 정책 자금 줘서 네, 맞습니다. 살려는 드릴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정책 자금이 정말 잘 쓰이려면 정책 자금을 받아서 연구 개발한 것을 가지고 사업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뭐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간에 그 자금을 가지고 감사하게 받아서 열심히 기술 연구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딱 개발해서 시장에 들고 나가려면 다시금 또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거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그런 건 거예요. 뭐 경찰서에서 증거물 뭐 보안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라든지 정말 공공성을 띄지 네, 않으면 할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만들어서 공공에 납품하거나 아니 만들어서 뭐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예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 맞습니다. 증명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실 그 웹3나 블록체인이 가지는 가장 큰 특이점은 그 개인들에게 주권을 주고 이 주권을 가진 그 오너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사용자라는 것들이 다 삭제된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유저를 가질 수가 없고 유저를 키워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그 미완성의 형태로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커뮤니티가 없는 블록체인 상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검증하고 맞아요. 완성해요. 네 맞아요. 가치 같은 것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 건데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규모로 기술을 잘 갖추고 그런 정부의 예산들을 잘 따올 수 있는 뭐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도전 하고 혁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런 것으로 무장한 친구들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핀테크가 유행했을 때 이렇게 네. 정책 자금을 핀테크 업체들한테 줘서 일종의 결제 수단을 좀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개발해라. 네. 그래서 뭐가 완성되면 정부에 납품하고 네. 이런 형태를 지금 그냥 갖고 간다 블록체인이. 네, 네. 좀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에 약간 이번 연도에 정책 자금들의 그 여러 가지
동향을 좀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AI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줄어들긴 했지만 동향을 보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로까지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번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지금 이 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기도 하는 건데요. 제대로 좀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런 한 1년이나 3년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 법과 제도도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